2002년 새해부터 TVN 드라마가 시청률에 힘을 못 쓴 채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 전부터 원빈 출연 불발, 400억 대작, 도깨비와 비슷한 설정 등으로 화제를 모은 불가사를 예상치 못한 참패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난 12월 18일 첫 방송된 불가사는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불가사리 된 남자가 600년 동안 환생을 반복하는 한 여자를 쫓는 이야기로 손더 게스트를 통해 한국형 엑소시즘을 선보인 권소라, 서재원 작가와 미스터 션샤인, 스위트홈 등을 공동 연출한 장영우 감독이 의기투합했는데요. 특히 불가사름 원빈이 출연을 논의하다 최종적으로 고사한 작품으로 알려지며 기대치를 한 건 높였습니다. 불가사의 제안을 받고 진지하게 내부 논의를 했지만 영화 아저씨 이후 10여 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한다는 원빈. 그의 말대로 몇 안 되는 출연작 태극기 휘날리며 우리 형, 마더, 아저씨 등은 대부분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았는데요. 이에 끝내 출연은 고사했지만 원빈이 출연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품에 대한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 불가사 첫 회는 새로운 한국형 판타지의 탄생을 알리며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시청률도 6.3%를 기록하며 쾌조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불가사는 현대에서 다날의 혼을 갖고 인간이 되어 현대에 환생한 민상훈과 다날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그려지면서 흥미가 반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력 없는 캐릭터들. 불가사의 저주로 가족에게도 버려졌지만 고려장수 당극의 양자가 된 후 기물을 잡는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되는 탄탄한 과거 스토리에 비해 현대의 다날은 그저 민상훈을 찾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시청률 역시 내리막길. 전작 지리산이 혹평을 받았음에도 평균 7%대를 유지하던 주말 드라마 자리를 불가사름 5회 만에 3%대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주말 드라마로 방송된 빈센조, 마인, 갯마을 차차차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힘을 잃고 흔들리는 불가사리 내리막을 멈출 수 있을까?